클린룸, 양압장치, 반도체 아니고 침대. 와, 내 꿈의 침대를 드디어 오늘 보게 되는구나. 자, 빨리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것까지 쓰겠습니다. 와, 반도체 연구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침대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갇혀있는 거 이거 실화예요. 이곳이 알레르망 스핑크스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. 클린룸이라고 하는데요, 첨단 의료기기를 만드는 수준과 동일한 환경에서 외부 공기 100% 차단하는 양압장치로 1차 살균 에어샤워, 2차 99.9% UV 살균을 거쳐 최종 자동 포장으로 완성이 됩니다. 장훈 씨네 집까지 가장 청결한 상태로 보내지는 것이죠. 이 생산 시스템은 알레르망 스핑크스가 최초입니다. 역시 알레르망 스핑크스는 다르군요. 저는 새 물건 받으면 막 자체 소독하고 난리 나거든요. 이렇게까지 해서 오면 그냥 바로 누우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매트리스는 처음 받을 때 이불이나 옷처럼 세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알레르망 스피크스를 쓰신다면 세탁이나 케어가 필요 없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답니다. 와, 알레르망 스피크스. 제 꿈의 침대가 맞네요. 저도 이제 알러지 프리 침대로 시작합니다. 알레르망 스피크스. 최고의 안락함. 초깔끔, 초청결, 저 서장훈이 인정합니다. 알러지 프리 침대의 시작, 알레르망 스핑크스.